모나코라는 도시가 그렇게 그쪽 지역이 큰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버스로 이동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여서 일정을 감안해서 내일 이제 하네다라는 국내선 공항에서 저쪽인 이즈모라고 하는 공항까지 오늘 저희들이 날아온 거리만큼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그보다 조금 덜 되겠으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오래 탈 시간이 없어서 전체 인사 나누시고 하실 시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정과장 보고 시간을 잡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팀들 오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습니다. 매년 가면 일본 측에서 저희들이 내빈이라고 내빈이라고 가슴 꽃을 준비해 둡니다. 저희들 코사지라고 하는 저희 생활을 씁니다만은 저희 협회도 이제 먼저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비닐로 되어 있는 꽃을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꽃을 샀습니다만 일본 쪽에서 준비 아마 해놓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이제 방문하시는 스님의 존함, 직함 등을 써놓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꽃을 놓아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은 입구에 이렇게 아마 축하연 입구나 시상식장 입구, 시상식은 아니고 축하연 입구장에만 있지 싶습니다. 그럼 그 가슴 꽃을 이렇게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름이 없는 경우 회장님이나 임원분들 아니고서는 그냥 이름 없이 써줬을 겁니다. 찾으실 때 대단히 번쩍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슴 꽃 하시고요. 호텔로 돌아가실 때는 그거 막 기념으로 가져가셔도 좋은데 가능하면 반납해 주셔도 저쪽에서 조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반납을 하기를 원하는데 꼭 가져가시더라도 너무 아 이거 안 두고 왔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념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이제 뭐 다 뭐 저보다는 훨씬 더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갑이라든지 또 소지품을 분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본인도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지시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계신 곳에서 내 잃어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도 걱정하셔야 되고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나 정과장한테 말씀하시면 아니면 뭐 저한테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급히 필요하신 비용 같은 것들은 아마 여행사가 조금 여유 있게 돈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꿔 드리든지 아니면 일단 빌려 드리고 뭔가 송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언짢으신 일이 있으시더라도 다른 분들을 감안하셔서 배려하셔서 가이드나 저한테 회장님께 말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